이거 미미짱 아닌가요? 이건 내 친구인데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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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엑조디아랑 욕망의 항아리 코스프레. 오, 요거는 쉽지 않을 텐데. 얼굴이 다 해야 되는. 근데 엑조디아를 어떻게 쓸지 궁금해요. 자기 팔다리 직접 만들었나? 아니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그 눕기를 어떻게 딴지 모르겠는데 뭐는 일본어고 뭐는 지어에 잘못 지어져 있고요. 아 이거 구글에 검색해서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사진 뭔가 화가...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한 말 하자면은 이대로 봉인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신경 쓴다고 박스를 여기다가 놔둔 게 약간 굳이 그랬어야 됐을까. 아 이것도 본인을 많이 내려놔서 가능한 코스프레라는 거 저는 큰 점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것도 약간 아까 말했던 그 금수저 중 한 명이 아닌가. 얼굴 금수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나나 먹는 기영이. 아 좀 이거 완안 아니에요? 아니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입이 너무 똑같아. 여기 나랑 똑같은 얘기하네. 입모양 원본 아니냐고. 자. 웃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눈에 찔러. 찔릴 머리가 있어요? 자른 머리가. 우리 살고 털이 좀 더 길걸요?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참가자 검정고무신의 도비? 응? 검정고무신의 도비가 나오나요? 응? 이게 뭐야? 아 아빠 미국 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도비! 아 굉장하다. 아 이분도 높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쩐다. 문신 멸치남.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래 이거. 이걸 어떻게 코스프레? 이거를 코스프레 하려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깨가 좀 금수저여야 돼요. 와 골반이 틀어진 디테일이 와 금수저다. 인정하기 싫은데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와 이 자세가 이 체형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높은 점수 드립니다. 저는 금수저 분들한테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미미짱 아닌가요? 이건 내 친구인데요? 아 이거는 잠시만요. 야, 무슨 퀄리티냐? 이야 이거 굉장하네요. 와 황천의 뒤틀린 니코. 이거 캐릭터 코스프레 맞나요? 러브라이브 아니면 롤리코. 아 러브라이브네. 니코니코니 아 굉장히 뒤틀렸어요. 너무 뒤틀렸는데? 이 친구가 산만해요. 이 친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진에 딱 몇 장 빼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열정 그 자체다. 아, 사진에 왜 전부 다 모션 블러가 돼 있는 거죠? 와... 어 이분 좋습니다. 이봐 내가 말했잖아 이분 가만히 있지 못해 산만해. 아이 누가 옆에서 자꾸 흔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접시단 거예요 뭐야 왜 이래. 가만히 좀 두세요. 뇌가 너무 흔들려 보여요. 슉슉 또또또 또라이몽. 자 일단은 뭐 준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귀여울 것 같진 않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어? 절대 귀엽지 않아요. 절대 제가 장담하는데. 아니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귀여운... 아 손 양말 씌워놨어. 아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토마스 그 기차 계단 보고 놓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전기톱 남자 체인소. 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이게 장안의 화제거든요. 이거 좀 크리피할 수 있어요. 전기톱 악마를 먹어가지고 그 전기톱 악마가 된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근데 이걸 코스프레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뭐야? 뭐지? 시작부터 뭔가 남다른데요? 오! 와 이걸 다 만든 건가? 아 이거 체인까지 만들었어요? 만든 건데요? 뭐야 이거? 오 대박. 와. 대박이다. 와 미쳤다. 와 이거 도색까지 한 거 봐요. 도색까지. 와, 와 대박. 오 지금 제 마음속에 1등은 이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지? 제일 멀쩡하고 멋있게 잘했어. 와 체격도 좋다. 와 잘했다. 와 팔도 만들었구나. 오. 와 이분 좋아요. 와 이분 진짜 좋다. 와 이 퀄리티가 와 개쩐다. 와 그래 이런 작품 하나 좀 나와줘야지. 여기서 놀렸어요. 이 디테일. 그쵸 그쵸. 체인 어떻게 다 그렸지? 체인 모양을 와, 이거는, 저 하나하나 땄다는 이거는 게. 상을 안 드리면 진짜 저희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 뭐 상위권 무조건 올라갈 것 같네요. 짱. 진격의 거인 오니구모 라이온킹 스폰지바 정대만 핀등등 엄청 많이 하셨네. 이미 우승한 거 아닌가요? 금수저네요. 눈썹 민 거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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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닮았다. 제일 똑같다.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는데 1등이야. 와! 이거 본인 아니야 진짜?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제일 돈도 안 들고 뭐 해봤자 별거 없어. 아니 합석까지 했네?
와. 와. 아니, 팔자 주름 모양까지도 비슷하고요. 와, 1등. 와, 대박. 거의. 이게 끝이 아니라고? 잠깐만. 이 거인과 이 거인은 갭 차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뭐 잘생겼어? 잘생겼잖아. 뭐야? 잠깐만. 훈남인데요? 어, 뭐야? 우와. 아, 렌즈 직경을 큰 거 쓴 거군요. 아. 어, 대박이다. 아니, 이건 금수저가 노력까지 한 진짜 비겁한 케이스예요. 와! 뭐야, 와, 대박. 셋다 얼굴 다 느낌 달라요, 신기한 게. 진짜 잘했다, 와. 그을림? 그쵸, 그쵸. 이런 것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것도 화장으로 하나요? 저 틀리에요, 진짜요, 이빨. 아니, 잇몸이 너무 핑크색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자, 얼굴에 캐릭터 갈아넣기 2탄. 그다음에 이분도 뭐죠?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이게 넓게 펴바르는 베이스 작업 같죠? 아, 롯! 잘했다. 야, 이분도 잘했다. 아, 제가 이 캐릭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캐릭터의 인상 잘 표현했어요. 이 지금 코스프레 한 캐릭터들 보면요, 인상이 되게 마초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인 인상을 거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다고 본인 판단을 하니까 마초적 캐릭터들을 일부러 골라서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분장 엄청 잘했어요. 보면 팽팽팽님, 영상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호빵맨 참가. 팟을 직접 했다고? 호빵맨 직접 만들고 갈색 이렇게 우그라트려서 종이 표현이 되거든요. 어, 진짜 팟을 붙였네요. 우리에게 거역하면 설령 호빵맨이라도 해도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냐, 우민들이여? 자, 이게 나의 특두엽이야. 주로 기억 참가가 담당하는데. 어. 아니, 주먹이야, 구름. 구름을 주먹으로. 와, 이것도 기발하다. 아, 잘했다. 이게 코스어다, 절망편. 카나, 당야, 날. 아, 활동 중인 팀 이름인가 봐요. 나쁘진 않지만 가발과 복장이 한 그런 느낌 아닐까? 뭐지? 와! 뭐야! 뭐야! 나 못 봤다. 금수저 씨네. 저 조노우지 저 얼굴이 밈이거든요. 알죠? 와, 미쳤다. 와, 배경을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저 눈빛 알아요. 아니, 하지 않겠는가? 뭐야? 남자분들이었어! 아닌가? 뭐지? 어? 남자분이었네? 어? 팀이라고. 아, 팀이구나. 아니, 와, 남자분이 따로 있는 거구나.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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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속은 느낌이에요. 처음 이미지에서. 카나, 탕이 알아.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하신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쿠키런, 킹덤, 세인트릴리. 어? 우와, 뭐야, 이거? 이 눈,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분은 가발을 썼는데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이거 옷 만든 것 같은데? 아, 맞네. 와. 포장지. 포장지로 만들었나봐요. 와, 이분 높은 점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니코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니코짤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글루건하고, 와, 진짜 정성이 정말. 보이네요.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는 최대다. 뭐야. 엄마한테 등짝 맞겠는데요? 제가 진짜 이 코스프레 대회 열면서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디테일이 너무 쩐다.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 요거는 진짜 훌륭합니다.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게 샀다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만들어서 제작기를 그러니까 가발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발 때문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코스어 민호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정말 알차네요. 알차게 뽑아왔습니다. 와, 이제 저희가 2등, 1등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코스프레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호빵맨. 호빵맨.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떤 게? 저는 이제 소품 같은 거 만드는 입장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체인소맨이 그 하나하나 도색하고 자르고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진짜 1위 가리기 힘든 금은동 메달들이 딱 이분들이었어요. 네네. 저도.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어려울 만했네요. 쟁쟁합니다. 투표 마감됐다고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위 그 진격 거인이었던 한경영님. 엄청난 표정의 변화를 보여주셨던. 그리고 두 번째 2위를 뽑힌 게 체인소맨 전기톱 하셨던 분.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재미와 정성의 싸움이 1위, 2위 딱 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나머지 3위부터 그 20위까지 세부 결과는 추후에 따로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별일 없으면 우리는 다음 행사 때 다른 조합이든 아니면 재탕이든 함께 인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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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ダメよダメなのよあなた好きで好きで好きでどれだけ強いよさ